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크리스천 청년들이 교파를 초월해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 현장을 이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월 31일 늦은 저녁 시간,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파 구분 없이 청년 모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한 종교개혁주일 연합예배. 수도권과 경북 전남 지역, 제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청년 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한동대와 영남신대 등 기독교 대학도 참여해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저는 종교개혁주일을 사실 제대로는 처음 이렇게 들여보고요.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의 행사들을 많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지가 않잖아요. 할로윈 데이에 정말 참 그런 뜻을 기념해서 이번 연합예배를 준비한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청년들이 세상 문화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보다 사랑 안에 거하며 연합하자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총회 학생신앙운동 SFC 청년들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고신대학교 배정훈 교수를 필두로 종교개혁 505주년의 역사 속에서 청년이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이 SFC 기념주일이었던 만큼 고신총회 SFC 75주년의 의미도 함께 되새겼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